네, 제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요 녀석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요. 그 저번 주에도 제가 두피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두피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피부야 어렸을 때부터 진지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굴 피부. 그런데 사실 두피, 머리에 피부인데 내가 너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머리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졌다 못 가지면은 굉장히 상실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하시겠지만 저 이제 두 아이의 출산을 겪으면서 그때도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요 안쪽 남성분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시겠죠. 이렇게 요 M자 헤어라인 쪽에 이렇게 좀 뭔가 사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샴푸 트리트먼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앰플 토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은 벌써 향에서부터 레몬, 생강향이 탁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마시는 것도 레몬 진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머리에서 이렇게 향이 맡아지니까 벌써부터 내 머리가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앰플 토닉인데요. 탈모 증상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끝이 아니라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한 두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질, 그다음에 비듬 제거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좀 피로하고 두피 상태가 안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두피에서 좀 이렇게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냄새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감한 두피 진정에 좋은 편백수가 이 앰플에는 61%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피 냄새나 또 좀 건조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손이 자꾸만 머리로 가잖아요. 뭔가 찝찝하게 자꾸만 머리를 긁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가려움증도 완화시켜준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강과 레몬 추출물이 두피를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노폐물을 또 피지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지 제거하는데 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칙칙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려줄 건데 와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이 부분까지 그대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감독님 살짝 카메라를 흔들어 주시던지 포커스를 나가게 해주시던지 제가 원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 안 보여? 참 그래 여기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한층 이렇게 겹겹이 결을 뜬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울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뿌림과 동시에 상큼한 향기가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민트를 여기다가 바른 느낌처럼 굉장히 화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결이 이렇게 뿌려주시고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 앰플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좀 해주고 앰플이 잘 스며들도록 해주시면은 진짜 두피가 건강해지고 개운해 이러는 느낌 난다니까 진짜.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자 깜짝 놀랐다. 드라이기인데요. 여러분 이 앰플을 사용한 후에 찬바람으로 말려주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아이스링크장에서 헤드스핀을 하는 그런 느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냐고? 그래. 그런 기분이기 때문이에요. 찬바람으로. 찬바람. 근데 벌써 머리카락에서 그 레몬 냄새가 너무 잘 나. 너무 상큼하게. 아니. 장난이고요.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레몬 냄새도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데 일단 이 사용감이 쿨링감이 있어서 확실히 머리에 열감이 뚝 떨어지면서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아요. 쿨링감이 있긴 하지만 이 성분이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거나 좀 강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하고 안전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리 좀 정리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올댓뮤즈를 하는 날은 엄청 엄청 어느 때보다도 힐링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힐링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핫한 불금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알았죠? 안녕!